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시설 검증을 위한 열차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철도 관광 시대를 맞이해 MBC 강원영동은 오늘부터 세 차례 동해선 관련 기대와 전망, 남은 과제에 대해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동해선 철도 개통 전망을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노란 가을 들녘이 그림 같은 고가 위로 KTX가 달려갑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건설 사업과 기존 삼척 동해 전철화 사업 시설물을 검증하기 위한 시운전 열차입니다. 동해선 건설로 강원 동해안 최남단 삼척시 원덕읍에 옥원역과 임원역 두 개 역이 생겼고 근덕면 근덕역, 삼척도심의 삼척역까지 모두 네 개 역이 세워졌습니다. 주 공정은 모두 끝났고 건물 공사 마무리 등 부대 공정만 일부 남았습니다. 11월에는 실제 개통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 시운전이 예정돼 있어 최근 국토부와 강원도, 철도공사 등이 관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뭐 연기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지자체에서 준비해달라는 그 당부 위주로 좀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는 2018년 포항 영덕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올해 울진 삼척까지 122km가 연결되면 착공 15년 만에 전체 166.3km가 개통됩니다. 삼척 동해 간 6.5km 전철화 사업도 함께 진행돼 KTX 이음 기준 포항에서 삼척까지 54분. 부산에서 강릉까지 2시간 35분으로 단축됩니다. 지역사회는 동해선 개통으로 경상권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이 오히려 더 이 전철이 개통이 됨으로써 훨씬 더 외부 그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지역의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원 동해안 관광 물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에는 ITX 마음과 누리로가 먼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후 승객 추이 등에 따라 KTX 이음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탑승률 재고 등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